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유럽 선교사 이경신 매월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명기 17장 개혁개정과 NIV로 번복하고요. 1절 말씀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Do not sacrifice to the Lord your God an ox or a sheep that has any defect or flaw in it, for that would be detestable to him. 하나님께서는 아무 흠이 없으십니다. 또한 흠이 없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아무 흠이 없는 것으로 소와 양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고 아무 흠이 없는 점이라도 있어도 안 되고 상처가 있어도 안 되고 다리를 절거나 그러면은 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불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If a man or woman living among you in one of the towns the Lord gives you is found doing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your God in violation of his covenant. 여자나 남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경우 그리고 언약을 어기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3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And contrary to my command has worshipped other gods bowing down to them or to the sun or the moon or the stars of the sky. 절대로 달이나 별이나 하늘에 대고 그런 다른 것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하면은 절대로 안 되지요. 4절 말씀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And this has been brought to your attention then you must investigate it thoroughly if it is true and it has been proved that this detestable thing has been done in Israel. 그래서 이것이 알려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세하게 조사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 말이 확실하게 맞다면은 그리고 그런 가증한 일을 다른 별에게 절을 하고 이럴 성신에게 그런 그것이 신이라고 해서 절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나 달에게 별에게 그렇게 신을 신처럼 섬겼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증한 것이 됩니다.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Take the man or a woman who has done this evil deed to your city gate and stone that person to death.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별에게 절을 하고 달에게나 또는 해에게 그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신비하다고 해서 그것에게 감히 절하거나 그것을 신처럼 떠받든다면 그것은 이럴 성신을 절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든 여자든 성문으로 끌어내어서 그것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 독생자 외아들을 외아들만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의지하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